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성재 PD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인 전국나비 노래자랑 진행자 변성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능하시지요? 네네네. 네,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옥성 박사TV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한국강사총연합 회장이면서 한국대중음악치유협회 전남 광주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건 하신 분은 대한민국 빅배치 공연단하고 대한민국 병체로 통째로 공연단 회장님들이 오셨어요. 예, 예. 오늘 노래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받고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유튜버로 또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조옥성 박사 TV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예. 예! 저희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 주셨으니까 저희 네. 또 시청자분들도. 조옥성 박사TV에 가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피디님 여기 그 단장님들이 또 다음에 한번 출연도 하고 싶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좋아요 좋아요. 네네. 아이 좋아라.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리 뭐 신청 문의가 있습니다. 전화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네네. 네, 뭐 출연주신 조옥성 박사님은 또 저희 전화번호를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신청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곡이 네. 용두산 내리집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맞으시죠. 제가 이제 인터뷰를 드리면서 네. 이거를 좀 원래 있는 가사가 아닌 네.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고향 선배님들이 한 60년 네. 전부터 불렀던 노래인데요. 네네. 1절은 제 고향이 여수에서 배를 타고 가면 섬이 있습니다. 여수는 섬이 많잖아요. 365개의 보석 네. 같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 고향은 그래서 유부총합전에 이렇게 엎어진 듯한 아주 멋있는 섬이 있습니다. 초도. 네. 예, 그래서 한편에는 그 고산봉 있잖아요. 359m. 예, 저희 삼삼면 초도에는 또 상산봉이 있어요. 339m. 아, 네네네. 예, 그래서 계산해서 한번 못하기만 불러보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네. 우리 응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실 거죠? 옆에. 야! 아이고! 원장은 조옥성! 조옥성! 힘이 납니다. 아유. 힘이 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실 때는요. 네네. 스피커폰으로 부르시면 이게 좀. 아. 그래요. 네,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휴대폰으로 네네. 들고 전화를 네. 목소리는요. 네. 가까이에서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은 제 고향 삼삼면 초도고 2절은 여수를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여수. 네. 됩니다. 한번 네. 우리를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네네. 조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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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오늘 전남대표 강의를 한 2시간을 생음악으로 해서 목소리 안 좋은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응원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혹시 알바생들은 아니시죠? 아, 우리 대한민국 병체로 통째로 그 단장님 오셨어요. 아, 예, 옆에.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그 응원들이라서 제가 네. 네, 농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반주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용두산 에너지 개사로 갑니다. 네. 한평 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삼삼봉아 솔버섬아 그리운 까망여야 까망여에 갈매기 똥이 깔리면 50개는 심하이 파리다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정이 끝내 고향 초도하러. 돈 없이 사는 놈이 사랑마저 못할 소냐. 이네 뭐 내 신세야. 황금이 원수로다. 와! 조옥상! 네, 2절은 여수로 가겠습니다. 돈이 원수지요. 네. 고맙습니다. 여수에 종고산이 있습니다. 종고산아 거북선아 그리운 오동도야. 오동도에 별달동이 깔리면 여수 밤바다는 난장판이다.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정이 있던 내 고향 여수 밤바다로. 돈 없이 사는 놈이 사람마저 못할 소냐. 원통하다 내 신세야. 황금이 원수로다. 와! 와! 조옥상! 조옥상! 지금 직접 계산하신 거잖아요. 예, 예. 여기 계사, 그 계사 중에, 내용 중에, 네. 우리가 그 심할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하던 일을 그 머물러서 끝낸다는 순 우리말이고. 예, 그 다음에, 50개는 이제 일본말도 되지만, 씩씩함을 뜻합니다, 씩씩함. 예.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옛날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오잖아요. 여수는 그 안강망이 있어, 안강망. 다시 말하면 그물 크기가 가로, 네. 세로 9cm. 그 다음에 정치망이 있어요. 이런 고기를 만선을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네, 네. 옛날에는 고아 출신들이 이렇게 섬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 그 자란 놈이 그 예를 들어 사람마저 못하겠냐, 사람마저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고기를 그 많이 잡고 와서 그 부모를 그리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부모를 네. 그리면서 네네. 그랬던 노래시군요. 예예. 우리 마이언께서도 종석 박사님 최고십니다.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이수정님은 잘하시네요. 마이언 회장님 제가 네. 원래 가수가 아니잖아요. 음치. 네, 우리 한병과장님은 그건 난장판이다. 여수 밤바다는 난장판이죠. 별달동이. 네. 예. 박호준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국의 산을 다 돌아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한평에는 그 고산봉 있잖아요. 359m. 또 네네. 석산봉도 있죠. 그래서 네네. 내 고향 그 삼산면 초도. 다시 말씀은 여수에 있는 365개의 보석같이 점점이 떼는 섬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내 고향 초도입니다.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옥선님께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를 지금 계속 하시고 지금 노래를 하신 거죠? 네, 2시간 강의 오늘 했는데 마이크가 고장 나서 제가 생음악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니, 저희가 또 우리 마이언께서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네. 참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심사도 합니까?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요? 저희가 한 번씩 네. 모셔서 또 네. 분기별 또 저희가 또 결선을 하고요. 또 연말 결선으로 가는 또 과정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지금 출연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네. 우리 응원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파이팅! 응원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예, 응원. 조조 박사는 짬뽕이다! 짬뽕은 조조 박사 조옥상이다! 제가 책을 펴냈는데 그 유튜브 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강하여 그 서로 돕고 믿는 밝고 명랑한 민주시민사회를 만들고자 라는 뜻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평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직접 노래까지 해 주셔서 그리고 많은 응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라! 네. 시간까지도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